사장님은 말씀하셨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해라. 매일매일 야근하고 주말 반납해 가며 장인 정신으로 일하죠. 난 장인이니까.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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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직장인 정신. 옆부서에 새로 오신 능력 있는 과장님,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아, 김나이. 잘하고 성실해서 성공할 줄 알았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했어요. 야, 나 은영이야. 야, 너 잘 될 줄 알았다. 박은영 씨, 여기 회사입니다. 친구 누님, 친구 누님, 친구 누님, 친구 누님. 밖에선 반갑게 인사해요. 90도로 친구야 안녕하십니까. 책상 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놓여있네. 우리 회사에 산타가 있나봐요. 누가 준거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내가 신경 좀 썼어.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 등산 와. 난 등산 안 하는데. 그거 신고 나랑 산 타자.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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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송사원 선물 뭐 받았어? 스틱이요. 회사 로비에 아주 큰 트리가 서 있어요. 수천 개의 전구들이 반짝이죠. 와, 형형색색의 장식품과 크고 작은 상자들, 거대한 눈사람까지 제가 만들었죠.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 장인 정신, 장인 정신, 장인 정신. 심지어 내 종교는 불교. 이번 크리스마스엔 친구들과 콘서트 보고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분위기 있게 와인까지 한잔하고 파자마 파티 하는데 눈까지 내려주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야야,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크리스마스고 뭐고 없어. 하얗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없어요, 엑스마스. 노 대디 정말 미안해. 크리스마스까지 너무 바빠서 불렀어. 이해해줘. 아, 부장님 저 오늘은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랑 백화점 쇼핑 하려고 했는데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산타.